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85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비고, 햇반과 같은 주력 제품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매출이 2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바이오 사업의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바이오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7,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61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백화점 쪽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부분의 영업이익은 1,03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1%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일단 쇼핑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이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와 이커머스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4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철강 내수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의 다른 상품거래소에서는 철강석의 가격이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와 함께 포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IT의 61.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측에서는 자회사 상장 등의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배터리 사업도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배터리 관련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조 6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 증권사 측에서는 소송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미국 포드와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 설까지 나와 있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